저희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오입니다. 오늘 레드벨벳상의 토크から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저희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まで見てみましょう. 私たち レッドベルベットが一番好きなのが 食べるもののプレゼントであるだけに ある分と話しています。はい、ここで調和半減の形はもともと格子格子ことがの格子の縮略形です。そして、もぐるこの格もともと格なんですが、下のパチムを取っちゃって、よく縮略して会話の中では使っています。そして、マンクムなんですが、これは何々ほど何々くらいって意味としても使われますが、今の場合は何々であるだけに何々である分だけ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として使われています。では、何々だけに何々分だけのこのマンクムの使い方を、例文を見て勉強しましょう。私は食べる分だけ太ります。나는 먹는 만큼 살이 쪄요. 노력した分 결과가 出ます.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高い車であるだけに 성능もいいです. 비싼 차인 만큼 성능도 좋아요. 비싼 차인 만큼 성능도 좋아요. 分からない分 損をします. 모르는 만큼 손해를 봐요. 모르는 만큼 손해를 봐요.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소나토 ですね.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시마시타. 교 빙고 가나라즈 얏테 간식 오야츠오 가나라즈 모테이크 요니 시마스. 또 하나 시테이마스. 하이, 오야츠 노 고토 간식 간식. 소시테 가나라즈 토이 꼭 꼭 という 단고 2회모 쓰카테이마스네. この 꼭 노 루이기고 토시테 가나라즈와 반드시 반드시 もうよく使われていますので、一緒に覚えてください。では、何々登録하겠습니다の例文を見てみたいですが、まず意味は何々するようにしますという意味です。では例文を見てみましょう。お言葉に甘えて、お話に甘えて、そうさせていただきます。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必ず 勝てるようにします.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벨벳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을 거 선물인 만큼 오늘 빙고를 꼭 해서 간식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覚えてほしい単語です。一番、제일、제일 프레젠토 선물 선물 何々分 何々ほど 만큼 만큼 오야츠 간식 간식 제일 제일 선물 선물 만큼 만큼 간식 간식 メルマガを登録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今日やった内容のテキストを配布しています。ぜひ登録してください。そして今日の内容いいと思ったらいいね、またチャンネルの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